신세원 이해육 뭐 배웠어요? 오케이, 어떤지 묻는 거 배웠죠. 너 어떻니? 너 어떻니? 묻는 것도 배웠고, 또 너는 어때 보인다도 배웠죠. 그쵸? 너 어때 보이네? 너 어때 보인다도 배웠고요. 그 다음에 나는 어떻지 않다라고 얘기하는 것도 배웠죠. 네. 초등학교 5학년이면 피플 같은 단어 정도의 단어 쓸 줄 알아야 됩니다. 잘했어요. 많이 늘었네요. 좋습니다. 나는 어떻지 않다 하는 것도 배웠고요. 애한 대 가세요. 그 다음에 뭘 하자고 제안했는데 거절하는 거 배웠어요. 미안해. 난 어땠기 때문에 뭐 예를 들어 나는 뭐 아파서 안 되겠어. 나 피곤해서 안 되겠어. 나 졸려서 안 되겠어. 나 바빠서 안 되겠어. 미안하지만 이런 거 배웠어. 자, 그러면 시작해 볼까요? Are you sleepy? Are you sleepy? Okay. Are you sleepy? 이렇게 물어봤는데 진짜 졸린다면 뭐라고 대답해요? Yes. I am. 뒤에 생략된 말. Sleepy. 만약 졸리지 않으면. No, I am not. Sleepy. 그래서 뭐라고 물어봤더니? Are you sleepy? 했는데 뭐라고 할 수도 있고. Yes, I am 할 수도 있고 No, I'm not 할 수도 있는데 그렇죠. Sleepy의 뜻은? 졸린. 무슨 시예요? 어떤 시? 오케이, 요것도 한번 읽어볼까요? You're sleepy 이건 무슨 뜻이야? 너는 졸린다. 어떤 시 앞에 비동사 있으니까 어떻다 됐죠? 근데 내가 하고 싶은 말은 너는 졸리다 라는 묻지 않는 말이 아니고 평범한 말이 아니고 너는 졸리니? 라고 묻는 말이니까 뭐를 원래 뭐였던 녀석을 원래 you are를 뭐로 바꾸면 are you 하면 뭐 하고 싶어져? 뭐는. 물음표 붙이고 싶어지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뭐라고 물어봤더니 Are you sleepy? 했더니 sleepy 하다면? Yes, I am. Sleepy 하지 않다면? No, I'm not. 그렇지. 그 다음 계속해서 Are you happy? Okay. Are you happy? 라고 물어봤는데 happy 하다면? Yes, I am. Happy 하지 않다면? No, I'm not. 그래서 happy의 뜻은? 행복한. 행복한. 무슨 시? 어떤 시? 오케이. 아까 전에 sleepy도 졸린 어떤 시. 그러니까 이렇게 비동사가 계속 나오고 있네요. 오케이. 다음 녀석 볼까요? You look sad. You look sad. 오케이. 그래서 look의 뜻은? 보다. 보다란 뜻도 있고 보인다 라는 뜻도 있어. sad의 뜻은? sad 슬픈. 무슨 시야? 어떤 시? 자, 지금 설명할 건 뭐냐? look이라는 하다시 속에, 아니, look이라는 하다시 뒤에 어떤 시가 오면 look 어떤이라고 하고요. look 어떤은 무슨 뜻이냐? 어때 보인다 라고 하고 싶을 때 쓰는 거예요. 너는 졸려 보인다? You look sleepy. 너 행복해 보인다? You look happy. 너 슬퍼 보인다? You look sad. 그래서 방금 지금까지 배웠던 sad랑 happy랑 sleepy랑 몽땅 다 그렇죠. look 뒤에 you look happy 하면 행복해 보인다고요. look sleepy 하면 졸려 보인다고요. look sad 하면 슬퍼 보인다. 그래서 뭐 뒤에 무슨 시? look 뒤에 어떤 시가 오면 무슨 뜻이다? 어때 보인다. 됐습니까? 오케이. You look tired. You look tired. Tired의 뜻은 피곤. 피곤하니까 무슨 시?
또 계속 어떤 시네. 그래서 look 뒤에 어떤 시 오면 어때 보인다. 자, 얘가 어떤 이란 질문에 대한 대답이죠. 그렇죠? 그리고 look은 보인다 라는 뜻의 하다시죠. 그러면 이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물어보면 되느냐. 내가 어때 보이니? 라고 묻는 말 만들어 보겠는데요. 내가 어때 보이니? 하고 싶으면 요거 영어로 뭐였냐 하면 혹시 기억나요? 그렇지. How고요. 그 다음에 이건 하다시니까 이 속에 뭐 숨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묻는 말 만들려고 앞으로 나오고요. 그 다음에 너는 내가 어때 보이니니까 you는 뭐로 바뀌고 그 다음에 여기에 있던 두를 뱉어낸 룩이 이렇게 와서 나 어때 보여? How do I look? 됐습니까? 나 어때 보이니? How do I look? 했더니 대답이 You look tired. 됐습니까? 나 어때 보여? 아, 너 좀 피곤해 보인다. How do I look? 이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묻는다? How do I look? 얘가 어떤 시니까 어떤이란 뜻의 how가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들어있다 하다시 두가 그 다음 나오고 you는 I를 바꾸고 그 다음에 하다시를 뱉어낸 룩이 이렇게 나와서 How do I look? You look tired. You look tired. 계속해서 이제 거절합니다. Sorry, I am busy. 오케이, 이거 거절할 때 쓰는 거고요. busy의 뜻은 또 무슨 시? 앞에 비동사 왔네. 됐습니까? 오케이. 너는 바쁘니? 라고 묻고 싶으면 뭘까? 너는 바쁘니? 라고 묻고 싶으면? 너는 바쁘니? 라고 묻고 싶으면? Are you busy? 그럼 Are you busy? 라고 물었는데 바쁘면 뭐라 그러게? Yes. I am. busy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묻는 말이 어차피 있으니까 바쁘지 않으면 에? 바쁘지 않으면 No, I'm not busy. Are you busy? Sorry, I am busy. 예, 거절할 때 쓰는 표현이고요. 예를 들어서 뭐 Let's play together. 우리 같이 놀자 그래서 그런데 Sorry, I'm busy. 나 오늘 영어 학원 숙제 있어. 그래서 집에 가면 짜증나죠, 그렇죠? 그다음 Sorry, I am tired. Sorry, I am tired. 뭔가 거절할 때 이렇게 하고 거절하는 이유 뭐 바쁘기 때문에 거절할 수도 있고요. 피곤하기 때문에 거절할 수도 있겠죠. Tired의 뜻은 피곤해. 또 어떤 시? 아이고 어떤 시 되게 나온다, 그치? 목소리가 되게 오케이, 그다음 I am not foolish. I am not foolish. Foolish의 뜻은 어리석은 멍청한 무슨 시? 또 어떤 시? 나는 멍청하다. I am foolish. 난 멍청하지 않다. I am not foolish. 너는 멍청하니? Are you foolish? No, I am not foolish. 됐습니까? I am not foolish. 어떻지 않다 라는 표현 배웠네요. 그 다음 I am not hungry. I am not hungry. 너는 배고프니? Yes. 영어로? Yes, I am. 묻는 말. 너는 배고프니? 라고 묻는 말. 묻는 말이요? 어. Are you hungry? 그랬더니 저 혜원이가 뭐라 그래? Yes, I am hungry. 그렇게 안 써요. 그렇게 안 합니까? 알겠습니다. 쓰기 시험 모두 다 맞았네요. 오, foolish도 잘 쓰고, tired도 잘 썼네. 수고했습니다. 퍼펙트. 선생님. 패드 가지고 와. 네. 패드야.